안녕하세요. 숙송입니다. 올해 5월달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수심이 얕고 경사와 엄연해서 가족들과 놀기에 특히 어린애들과 같이 바닷가에서 놀기가 참 좋은 곳이더군요. 제주도 서쪽에서 가볼 만한 해수욕장을 꼽으라 하면 단연 1, 2위로 꼽아 추천하는 곳이 협재 해수욕장입니다. 이 협재 해수욕장에서 한참 가족들과 놀다가 왔는데 이 협재 해수욕장은 제주시 한림읍에 자리하며 제주 올레 14코스의 일부입니다. 금능 해수욕장과 이웃하고 있는 쌍둥이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투명한 물에 에메랄드빛 물감을 서서히 풀어놓은 듯한 바닷빛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썰물 때면 조개 껍질이 많이 섞인 은모래빛 백사장이 끝없이 이어지더군요. 바다 앞에는 어린 왕자 속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 모양의 비양도가 있습니다. 비양도와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은 이곳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관입니다. 여름에는 야간 개장도 하니 야자나무 아래에서 제주도 푸른 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해서 그리고 수심이 얕아서 소나무 숲도 있어서 은희가 있는 가족 단위 여행객의 휴가지로 아주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위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 숙소들이 있고 주변 관광지로는 한림공원, 금능해수욕장, 금능식물원, 월령 선인장 자생지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시면은 시간 내서 협재 해수욕장에 가서 가족들과 한동안 힐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약 57분 거리의 차로 5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여기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제주도에 가시면은 협재 해수욕장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안 해도 되는데 저희 마스크 안 해도 색깔이 내가 자꾸 나고 여기 쳐다봐 너희랑 여기 쳐다봐 손 흔들어 봐. 딱 크게 떠. 눈 좀 크게 떠.